내받은 공연입니다. 오늘 저희 공연을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러닝타임은 2시간여를 여러분을 매십니다. 근데 공연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2시간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장시 한 3시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지뢰를 안 가가지고 여러분의 원래는 공연이 같이 하는 곡입니다. 요즘 가끔 저도 게스트 다니면 다른 가수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공연 가다가 보면은 가끔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연이 벌써 지루했다니 뭐 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두 시간이 마치 한 시간처럼 연결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래도 집회를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할 수 있는 용도 있습니다. 저희 밴드 공연 24년째입니다. 레퍼토리 겁나 많습니다. 오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이제 2018년도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중간에 이제 12월달에 전주 공연, 컴팩트 공연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음악을 내리고 락크리스마스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저희는 여러분의 부천에 와서 여러분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남고 절대 저희 김경호 밴드를 잊지 못하도록 다 내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김경호라는 이름 성자를 알고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어떻게 공연이 이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 방송소만 봤던 모습들 절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와주신 어르신 여러분, 앞서 불러던 노래, 몰랐던, 모르던 노래들을 계속 불러드리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공연하는 중단지만 레퍼토리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는 공연, 그러하네 오늘 공연을 어찌 있을까 이끌어갈지 저희의 곡들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곡은 경연석 부른 이후로 이제는 그분의 곡이 아닙니다.